여보, 나 지금 야근하고 있어. 금방 들어갈게. 오늘 저 3단지 아빠들 만나는구나. 연락을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까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럼 저 혼자 앉아라고 있어. 예. 참나. 스무자. 아이, 민규 오빠. 나와 계셨네요. 아이, 채원 오빠 어떻게 나왔어? 또 음식물 쓰레기 버린다고 나왔구만. 이거 10분짜리인데 빨리 들어가야겠네. 빨리 먹어요. 아유. 저 그래서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 야, 이거는 1시간짜리. 앉아. 그래. 아이고. 자, 한 잔 받아요. 저희 시간 없으니까 각자 따라 마시죠. 그래. 비 오빠.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쫓겨났어요. 에? 쫓겨나요?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와이프 드라마 보는데 TV 앞으로 지나갔다고 나가래요. 미쳤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낮은 포복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따라해! 하나, 둘, 하나, 둘! 앉아. 네. 아유, 그런데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 저 삼계탕 먹었어요. 오, 좋은 거 먹었네. 애가 먹다 남긴 거예요. 아직 어려가지고 살을 깨끗이 못 발라 먹더라고요. 저는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릇을 자꾸 사요. 제 카드로. 아,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거 넣는다고 200만 원짜리 장식장을 또 하나 샀어요. 제 카드로. 울지 마.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나라 경제 살린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두 분 사는 거 보니까 참 딱하네요. 저는 사랑받고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저한테 서방님 해요. 그리고 와이프 핸드폰에 제 이름을 서방님이라고 해놨어요. 시읍비읍 니은 이렇게. 이거 서방님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 백화점 갔네. 첫째 요즘 날씨 추워서 감기 걸릴 것 같다고 내복 사주러 갔는데 자기 털코트를 샀어요. 제 카드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그 백화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발레식 공짜로 돼요? 울지마.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VIP 만들어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3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 결혼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 많이 먹고 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나는 저 술 끊었어. 이 좋은 술을 왜 끊어요? 나 지난번에 취해서 술김에 셋째 만들었어. 미쳤어. 정신 차려. 이렇게 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취미 활동을 해봐요. 나는 이 취미로 시를 쓰는데 시를 하나 쓰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해져. 봐봐. 모두가 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그때는 왜 없었을까? 이게 제목이 뭐예요? 혼인서약. 여보, 나 지금 장례식장 왔어. 장례식장 아닌 것 같다고? 아이고. 여보, 알았어. 아이고, 빨리 들어갈게. 오늘 저 3단지 아빠들 모이는구나. 예, 연락은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까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저 먼저 한잔하고 있어. 예. 민규 오빠. 어이구, 세훈 아빠.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와이프가 크리스마스라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갔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애도 데리고. 근데 둘째는 두고 갔어요.
애 재울 시간에 영상 통화로 확인하니까 빨리 먹고 들어가시죠. 그럽시다. 아이고, 아, 확인하는구나. 어? 예. 어? 어, 비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못 나오잖아요. 쫓겨났어요. 에? 아, 쫓겨나. 아, 또 왜요?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 싼다고 나가래요. 미쳤어! 군대에서 앉았어! 안 배웠어! 아, 빨리 떠! 네. 앉았어! 앉았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앉읍시다. 네. 아니, 그러자마 비아빠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 아유, 저 한우 불고기 먹었어요. 한우 불고기. 오, 크리스마스라고 좋은 거 먹었네. 고기는 애들이 먹고 남은 국물에 밥 비벼 먹었어요. 아유, 그래도 눈 꼭 감고 버섯 씹으면 고기 맛나요. 아이, 뭐 그래요. 그러잖아, 뭐 채연 아빠는 식사했어요? 와이프도 없는데 못 먹었죠. 아, 여행 갔다 그랬지. 그래도 첫째도 같이 갔잖아요. 제 카드도 같이 갔어요. 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일리지로 하와이를 갈 수 있대요.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아유,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공짜로 세계 일주 보내줄 것 같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두 분 사는 거 보니까 참 딱하네요. 전 사랑받고 있거든요. 아유, 또 이거 와이프한테 문자 왔네. 아이고, 저 안 온다고 또 와이프가 이렇게 울고 있네요. 오. 그 와이프가 또 저 안 온다고 이렇게 울고 있어. 티티하고. 저 휴대폰 거꾸로 들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이러고. NO! 어, 그...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와이프가 여행 가서 선물 같은 것도 사오고 그래요? 아, 그럼요. 사오죠. 애기 장난감, 애기 옷, 애기 가방. 아니, 채원 아빠 거는요? 제 거는 말린 망고요.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와이프가 말린 망고 사오면서 그거 담아온다고 명품 가방을 사더라고요. 제 카드로. 아,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망고는 요만한데 가방은 이따만한 걸 사더라고요. 제 카드로.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럭셔리하게 450만원짜리 말린 망고 먹여준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루이 망고, 에르 망고. 아이고. 아이, 저 3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 아이, 저 크리스마스인데 일찍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아이고, 다 준비했죠. 저는 장미꽃 준비하고. 어? 저는 선물. 아유, 그 선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저 선물 끊었어. 아, 이게 더 큰 거 바랄까 봐요? 아니, 선물해줘 갖고 감동하면 와이프가 애들 일찍 재워. 아이, 민규 아빠. 아, 새해라서 산에 가서 일출 보고 왔나 봐. 아유, 와이프한테 등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잔 하러 왔지요. 아, 그랬어? 저 근데 화분 있어요? 화분? 아, 여기인데. 흙 좀 묻혀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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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엉덩이도 묻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저 3단지 아빠들끼리 한잔 하나 봐. 아유, 연락은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럼 한잔 먼저 하고 있어. 예, 예. 차차차. 민규 아빠! 어휴, 채원 아빠! 새해인데 어떻게 나왔어요? 집안일 다 했더니 놀다 오래요. 그럼 우리 신나게 놉시다! 애랑 같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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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럼, 그럼. 아이, 한 시간만 놀다 오랬으니까 빨리 먹고 들어가시죠. 아이, 그럽시다. 예. 아이고.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비 아빠.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쫓겨났어요. 에? 아, 쫓겨나요? 예. 아, 또 왜요? 아, 와이프 드라마 보면서 볼륨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실수로 채널 올렸더니 나가래요. 무슨 드라마였길래요? 도깨비요.
미쳤어! 와이프가 그 드라마 볼 때 잘못 건드리면 와이프가 도깨비 되는 거 몰라! 어쩐지 와이프한테서 거미 보이더라고요. 잠깐만요. 저 와이프한테 문자 좀 보내요. 아, 요즘에 임신해서 그런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마다 보고해야 돼요. 아, 와이프한테 보고 안 해요? 아, 저는 오히려 와이프가 어디 가면 어디 간다 따박따박 연락이 와요. 아, 오늘도 머리하러 미용실 갔다가 마사지 갔어요. 오, 그럼 어디 갈 때마다 와이프가 보고해요? 카드 회사에서 보고해요. 제 카드 가지고 백화점에 갔네요. 어이구, 신나게 긁네요, 제 카드는. 아,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와이프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신나게 긁고 집에 와서 홈쇼핑을 또 보더라고요. 아, 근데 더 신기한 건 오빠 저거 별로지 그러면서 결제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바가지 안 긁고 카드 긁는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아, 이거 와이프한테 전화 왔는데요. 아, 전화하지 말라니까 귀찮게. 네, 여보님 말씀하세요. 네, 과메기가 먹고 싶다고요? 네, 집에 오는 길에 구룡포 들려서 과메기 사오라고요? 포항 구룡포요?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구룡포가 집에 가는 길에 있어요? 아,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다고요? 근데 정말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뱃속에 아기가 과메기 맛을 알아요? 저한테 빌어서 못 먹는데. 잘못됐어요. 바로 갈게요, 포항대. 아, 저 포항 좀 갈게요. 아이, 됐어요. 그냥 여기 마트에서 사가세요. 어이,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아, 어차피 와이프들 한 점 먹고 안 먹어요. 근데 그 애기 날려면 준비할 거 진짜 많은데 애기 젖병도 사야 되고 애기 기저귀도 사야 되고. 아,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명품 가방을 하나 사더니 그 가방을 기저귀 가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그 가방에 기저귀 넣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 울지 마.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기저귀 가방에 기저귀가 안 들어가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아유. 이 3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 아, 예, 예. 아이, 그래.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자연산 생굴이야. 어휴, 이 귀한 걸 어디서 나셨어요? 아이, 와이프가 이만큼 사다 줬어. 그럼 같이 좀 드시죠. 예. 난 안 먹어. 난 굴 끊었어. 아니, 왜요? 이게 남자 스태미나에 그렇게 좋다는데. 굴 먹으면 밤에 굴값을 톡톡히 할 거야. 민규 아빠, 예. 아, 이렇게 멋지게 차를 입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아, 와이프한테 돌잔치 간다 그러고 한잔 하러 왔죠. 돌잔치 간다. 예. 그랬어? 아, 그러면 말이지. 자, 아유, 봐봐. 뭐 또 이렇게. 자, 이거 준비해 갖고 가야지. 이거 뭐예요? 돌잔치 답례품. 오! 역시. 오늘 뭐 3단지 아빠들 만나갖고 한잔 하나 봐. 아, 연락은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어? 예. 오케이. 아, 이게 빠졌구나. 민규 아빠! 아. 아유, 채원 아빠! 네. 아유, 용기 빠져나왔네요. 아, 와이프랑 쇼핑 가서 짐 꺼냈거든요. 와이프가 고생했다고 선물로 1시간 자유시간 줬어요. 이야, 큰 선물 줬네요. 아유, 큰 선물 하나 더 줬어요. 아, 애랑 같이 놀다 오래요. 아빠가 방귀대장 뿡뿡이 보여줄게. 방귀대장 뿡뿡! 뿡뿡! 앉아. 그래. 어, 저기 57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먹고 들어가시죠. 그래요. 빨리. 안녕하세요. 비 아빠. 어떻게 나왔어요? 원래 이 시간에 못 나오잖아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요? 예. 아, 또 왜요? 아니, 와이프가 TV로 송중기 보다가 제 얼굴 보더니 나가래요. 미쳤어! TV에 송중기 박보검이 나올 땐 방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되는 거 몰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은폐 은폐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전방에 송중기 엎드려!
근데 진짜 피곤하게 사시네요. 저도 요즘 와이프가 임신해서 잠을 좀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아, 이 와이프 전화네요. 이거 전화하지 말라니까 귀찮게. 네, 여보님 말씀하세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요? 지금요? 지금? 아, 그럼 부산이라도 갈까요? 코타키나발루요? 어? 뱃속에 아기가 가고 싶다고요?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뱃속에 아기가 코타키나발루를 안아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준비할게요, 예. 어, 저 여행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 됐어요. 그냥 비행기표랑 호텔만 예약하세요. 아유, 그래도 어디 갈지 계획은 해야죠. 어차피 와이프들 쇼핑센터밖에 안 가요. 아, 저도 저번에 와이프랑 하와이 갔거든요. 아, 근데 전 진짜 신기한 게 하와이는 섬이잖아요. 근데 바다를 한 번도 못 보고 왔어요. 아, 더 신기한 건 와이프가 하와이 특산품 산다더니 명품 가방을 사더라고요. 제 카드로.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아,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하와이 특산품 명품 가방 사고 아빠는 하와이 특산품 I love 하와이 티 사줬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이렇게 즐거워. 아이고, 삼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 예. 자, 이거 술 한 잔씩 더 해. 아유, 저희 술 그만 마실 거예요. 술 더 마셔. 아이, 술 냄새 풍기면 눈치 보여요. 술 냄새가 많이 나야 와이프가 쇼파 가서 자라 그런단 말이야. 아니, 민규 아빠, 아, 어디 갔다 오나 봐? 아, 와이프한테 축구 간다 그러고 한잔하러 왔죠. 아이고, 이런 민규 아빠! 어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했으면 운동한 티를 내야지. 오! 오늘 저 3단지 아빠들 한잔하나 봐. 아, 연락은 다 했는데 와이프들 때문에 올까 모르겠어요. 아이, 알았어. 그럼 차분히 한잔하고 있어. 예. 어. 축구. 민규 아빠! 어이! 어이, 채원 아빠 어떻게 나왔어요? 아, 와이프가 집에만 있는 거 건강에 안 좋다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래요. 오, 남편 건강 많이 생각하네요. 아니, 저 말고 예요! 울지 마, 울지 마! 번개맨이 나타났다! 번개 파워! 다행이다. 저기, 번개처럼 먹고 들어가시죠. 그럽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아, 쫓겨나? 아, 또 왜요? 아, 와이프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청소기 돌렸다고 나가래요. 미쳤어! 와이프님 통화하실 때는 손걸레질만 해야 되는 거 몰라? 그래서 군대에서 바닥미싱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바닥미싱 실시! 하나, 둘, 셋, 넷!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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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유, 아유 앉읍시다. 예, 앉읍시다. 예, 앉읍시다. 예. 아, 그리고 오늘 술값은 더치페이인 거 알죠? 예. 아, 그럼요. 아, 예. 어,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짜잔, 비상금. 에이, 하수.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처럼 숨겨야지. 딴딴딴딴딴 딴딴딴 따라라. 오, 오. 이렇게 숨겨 안 걸려. 야 고급 스킬. 오. 아 근데 와이프가 어디 다친 거냐고 파스 왜 붙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와이프는 저 아픈 거 관심 없어요. 아 근데 거기 숨겨봤자 얼마나 숨긴다고. 이렇게 봉투에다 두둑이 숨기세요. 에? 아 이거 봉투 커서 금방 걸릴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짠! 어? 뭐야? 드디어 찾았네. 여보, 사랑해. 여러분 걸려도 안 했나요? 아, 근데 다들 피곤하게 사네요. 저도 요즘 와이프가 임신해서 잠을 설쳤더니 아, 피곤하네요. 아. 아이고. 아이 뭐야? 아, 와이프한테 전화 왔네. 전화하지 말라니까 진짜 혼나야 되나. 네, 여보님 말씀하세요. 네. 좀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요? 아, 여보가 아니라 뱃속 아기가 한강이 보고 싶다고요?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데 뱃속 애기가 한강 뷰를 알아요? 어 욕하지 마세요. 잘 됐어요. 어 알아볼게요 제가. 아 저 집 좀 알아보러 갈게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여기 방 4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잖아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방이 4개인데 제 방이 없어요. 안방, 첫째 방, 둘째 방, 옷방. 아,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와이프한테 여보, 내 방은 어디야? 물어봤더니 화장실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큰일 할 사람이라서 화장실을 내줬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큰일 할 사람. 아이고. 아유, 3단지 아빠들 다 모였구나. 아무가 이렇게 즐거워. 한 잔 더 해. 아이, 그래. 아주. 아우, 뭐야. 아이, 날씨 추워가지고 갑자기 감기 걸렸네, 이거. 아, 저 채윤이 아빠 감기 걸렸어? 네. 네. 축하해. 응? 아이, 감기 걸렸는데 뭘 축하를 해요? 감기가 걸려야. 와이프가 저리 가라 그러지. 아, 빙규 아빠. 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이고. 부장님 이사 도와드린다고 하고 한잔하러 왔죠. 차분히 앉아갖고 한잔하고 있어. 예. 좋아, 좋아. 민규 아빠! 어이! 아이, 채연 아빠! 아, 이 시간에 어떻게 나왔어요? 와이프 친정 갔어요. 그럼 자유네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어. 애기는 놔둬봤어요! 아, 어, 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여기 아저씨가 신기한 거 보여준대요. 어. 어이, 내 눈이 어디 갔지? 내 눈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래. 자, 이 술도 개눈 감추듯이 빨리 먹고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비오빠. 이 시간 어떻게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에? 아, 또 왜요? 아, 와이프가 TV 보는데 내가 이뻐, 전지현이 이뻐? 아, 이러길래 당연히 당신이 이쁘지! 이랬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고 나가래요. 아니 저 진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욕먹어요. 전지현이 이쁘다! 그럼 전지현이랑 살아! 당신이 이뻐! 왜 거짓말이야! 아유, 앉읍시다. 어, 잠깐만요. 어, 비아빠, 어, 목도리 예쁘네요. 오. 아이고. 와이프가 선물해줬어요. 어, 나도 와이프가 장갑 선물해줬네. 이야, 에이, 자, 오, 저희 와이프는 선물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줬어요. 이야, 10만원. 아,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와이프가 저 10만원짜리 상품권 주려고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썼어요. 아유,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피곤하게 사네요. 저도 요즘 와이프가 임신해서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아, 이게 뭐야? 아, 또 와이프가 전화하는데 전화하지 말라니까 이 여자가. 네, 여보님 말씀하세요. 네. 뱃속에 아기가 추워서 패딩을 사야겠다고요? 200만 원이요? 아, 그 패딩을 입으면 영하 20도에도 아기가 따뜻해할 것 같다고요? 제가 확신이 안 돼서 그러는데 뱃속에 아기랑 히말라야 가요? 어, 욕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드릴게요. 네. 아, 저 200만 원짜리 패딩 사러 가야 돼요. 아, 그 살 때 사이즈 큰 걸로 사세요. 아, 아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 아니요, 유행 지나면 그거 네가 입어야 돼요. 그럼 혹시 이것도? 아, 근데 태교할 때 와이프들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저희 와이프도 태교할 때 아, 거실에 제 웨딩 사진을 떼더니 공유 사진을 걸어놓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 제 웨딩 사진은 다트판으로 쓰고 있어요. 아유, 울지 마. 아유, 엄마 욕하는 거 아니야. 어? 엄마가 아빠 도깨비 아저씨 만들어줬다고 칭찬을 해요. 어떠냐? 이 예비가 공유 봤더냐?
아이고, 이 삼선 작가들 다 모였구나. 오늘 저 술 한 병씩도 더 하고 가. 아니, 아니요, 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유, 갈 땐 가더라도 좀 거하게 취해서 가. 아니, 취해서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술에 취해서 들어가야 와이프가 그나마 이뻐 보이지.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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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